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허단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 주러 왔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림을 함께 그려볼 텐데요. 이번에는 1강부터 12강까지 세계의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볼 거예요. 정말 재밌겠죠? 오늘을 바로 한국을 여행해 볼 건데요. 선생님이 한국 사람인 거 알고 계셨나요? 선생님이 사는 나라가 궁금할 텐데요. 그러면 오늘 바로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네, 지금 바로 한국으로 떠나볼까요? 이건 한국의 국기예요. 이곳은 한국의 옛날 궁궐의 모습이에요. 뒤에 보이는 산과 아주 잘 어우러지네요. 이건 전통 가옥의 문이고요. 이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동상이에요.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라고 해요. 이건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은 아기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귀엽네요. 이건 하회타를 쓴 인형들이에요. 우스꽝스럽지만 재밌죠? 마지막으로 연을 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연 날리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그려볼 거예요. 잘 그릴 수 있겠죠? 먼저 땅을 그리고 왼쪽에 나무를, 오른쪽에 연을 날리는 여자를 그려볼 거예요. 지금은 바로 따라 그리지 말고 위치를 다 잡으면 그때 따라 그려보세요. 연의 위치를 이렇게 간단히 잡아보았어요.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비율과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느낌만 비슷하면 돼요.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못 그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하늘의 구름도 연하게 그려볼게요.
주세요. 그럼 이제 불필요한 선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아까 연하게 그렸던 선들은 살살 지워주세요. 지우개 가루를 털어줍니다. 네, 다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채색해 주세요. 완성됐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한복을 입은 여자아이를 그려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장면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그려보고 싶은 장면을 아까 보여주었던 장면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그려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또 어떤 나라로 여행을 떠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인사하도록 해요. 안녕!